요즘 김장하는 대신 소량씩 포장돼서 나오는 김치를 그때그때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시중에 파는 포장 배추김치를 분석해봤더니 나트륨 함량이 적지 않은 데다가 제품별로 편차도 컸습니다. 심지어 같은 제품도 제조일자에 따라서 나트륨 양이 달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의 식품 코너. 포장김치 제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구입 후 바로 먹을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값도 싸고 지금 저 돈에 배추도 못 사요.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포장김치의 나트륨 함량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소비자 단체가 포장 배추김치 15종을 조사했더니 나트륨 양이 100g당 평균 569mg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제품별 편차도 컸습니다. 아오홈 아삭김치와 비비고 김치의 나트륨 함량 차이는 1.5배나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같은 제품도 만든 날짜에 따라 나트륨 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특제 육수 조선호텔 포기김치의 경우 50% 가까이 차이가 났고 종갓집, 농협 아름참 등 유명 브랜드에서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더욱이 두 개 제품 외엔 영양 성분 표시조차 안 돼 있어 소비자가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영양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나트륨 등 영양 성분 함량 확인 및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김치류의 영양 표시를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